왕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연은 1882년 제물포 화도진 언덕에서 체결한 한미 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돼서 1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의 우호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미국과는 혈맹이란 표현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류 지판대의 뿌리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태평양 넘어 먼 미국과 이처럼 돈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관계 의미에 대해서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서구 사회하고 아시아 이 사회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지구 지판대라고 할 때 지구 지판대에 고목나무 한 그루가 지구 지판대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가 서양입니다. 서양. 그럼 여기가 중화지요, 이게. 여기가 나무 가지. 서양. 중화 쪽에가 여기가 나무 몸통. 여기가 뿌리인데,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듣든 간에 나중에는 이걸 다 알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인데, 뿌리는 어디 수모가 있는 놈이라 몰라요. 이 5000년 동안 숨어서 이게 지금 작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 몸통이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나무 가지가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하고 이 미국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미국은 여기 이 나무 가지에 여기에 모든 게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이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문화가 전부 다 모입니다, 이게. 요걸 만들어 놓은 거죠. 무대를 만들었다. 국제사회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정리해갖고 이쪽으로 전부 다 끌려 들어와요. 그래서 과학도 여기가 메인인 것처럼 돼가 있어요. 과학이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다 한 거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법이 됐든 전쟁이 일어났든 뭐를 했든 다 끌려 들어오게 돼갖고 결국은 요 폭판에다가 앉습니다, 이게. 여기 태평양 한쪽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로 오는데 여기 뿌리로 연결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나무 고목나무가 이쪽에 열매를 먼저 맺어가지고 한번 이게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게 뿌리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일로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모아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실크로드라는 게 있죠. 실크로드의 끝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37도선 끝인데 여기 북쪽하고 남쪽하고가 이렇게 이게 문화가 발전하면 복판으로 모이게 돼가 있습니다. 37도선으로 모이면 37도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문화 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아주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조금만 어느 정도 30%만 넘으면 이게 이전하기 시작을 해요.
어머, 요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70% 가까이 이제 익으면 이저 중앙 동선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실크로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끝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5천년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문화가 모든 것이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걸 정확하게 지금 못 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지식이든 상식이든 논리든 어떤 철학이든 안 들어온 게 없어요. 싹 다 들어왔죠. 단 몇십 년 만에. 이게 홍위 인간들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습득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들어오는데 서양 문화가 역할을 한 것이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엄청난 관계성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런 인재들이 교육을 갖추어서 이런 교육을 갖추어서 일어나갖고 다 갖추었을 때 인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여기 5천년 역사를 깨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홍위 인간이 맞다면 너희들을 키우는 방법이 달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개화를 일으키가지고 국제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 지가 딱 한 시대입니다. 여기 딱 몇십 년 만에 알게 된 거거든요. 5천년 역사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 국제사회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사이즈만 딱 키워놓은 거죠. 이러고 전부 다 우리는 지식을 다 갖춰놓은 겁니다. 국제사회를 공부한 거죠. 그리고 국제철학도 공부했고 모든 걸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해야 될 신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년 역사의 신지식인들이 나온 것이다. 그럼 신지식인들이 너희들이 한 일이라고 할 때 뭐냐? 역시 신패러다임을 들고 나와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역사를 설. 새로운 패러다임. 이걸 안 들고 나오면 이건 너희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날뛰더라도 기술 같은 거는 전부 다 서양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서양에서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우리가 가져가서 만질 때는 우리가 더 잘 만져서 더 잘 쓸 수는 있어도 그러한 질량은 될지라도 전초적인 처음부터 그런 거를 만지는 기술에는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어요.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열매를 어느 정도 맺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잘 활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철학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은 거를 지금 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발전을 해가지고 뭐 이화세계가 있다며. 이화세계. 이화세계를 이루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홍이 인간 이화세계라며. 이화세계라는 것은 인류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세상. 인류평화를 논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런 이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최고의 지식인들이라야 되고 국제사회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준 것이 홍위 인간 이게 의무사항을 내준 게 있어요. 그것이 홍익사행도라고 합니다. 이 홍익사행도는 앞으로 홍익인간들은 이 홍익사행도를 지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뭐죠? 이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거는 아무리 안 되겠어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내 품에서 버리면 안 돼요. 이 가슴에서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 그 다음에 국가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첫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사회를 위하는 것은 공인이 되는 첫 발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 그러면 내 가정이라든지 내 주위를 살펴야 돼요. 가정과 주위를 살펴야 되고, 이 가정과 주위를 살피려 그러면 나를 살펴야 돼요. 여기 또 3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뇌를 못 살피면 이 가정과 주위를 살핀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과 내 주위를 살피고 나야 그 다음에 한 발 나갈 수 있는 게 이웃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거를 안고, 내 모순을 안고, 우리 가정과 나의 모순을 안고 인류사회에 나가가지고 또 내가 이웃에 나가갖고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아이고, 이거 뭐 이상한 소리죠. 니나 잘해 이놈아, 이래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요 안에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내가 이때까지 환경을 어떻게 해놨으며, 내가 한 말 밖에 나갈 때는 내 자신을 먼저 만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주위를 살펴야 되고. 그럼 살핀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발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짚어주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